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6일 새벽과 오전 사이 내린 비에도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대책 없는 미세먼지에 여전히 숨쉬기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지 기자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를 보인 5일, 광주 시내는 뿌옇게 변했습니다. 이날 광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31마이크로그램, 온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겨울잠에서 깬다는 절기 경칩에도 미세먼지는 이어졌습니다. 6일 남구 주월동은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린 비에도 미세먼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뿌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세먼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안 좋은 게 맞긴 맞구나 싶기도 한데 저는 좀 중국의 영향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고 목이 너무 컬컬해서 불편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스크를 안 가져왔는데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불편해요. 이에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연일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오를 만큼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또 하루에 하나씩 매일 써야 하다 보니까 가격 같은 것도 부담이 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학교나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빨리. 재난 수준에 가까운 미세먼지. 시민들은 불편을 넘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MB 뉴스 박수지입니다.